자, 준비되셨죠? 네. 잠깐만, 라이브 어떤 거지? 뱃사 노래 소개 좀 해줘. 레인보우고요. 그때 그 딩고 그 저기 뭐야 이말년 작가님, 조호민 작가님이랑 했던 그 잠은행이란 그 영화 있거든요. 어. 거기 OST 격으로 들어갔던 곡인데. 오케이. 욕을 안 해야 돼요 지금. 그거가 문제예요 지금. 해도 돼, 그냥 해. 아, 삐처리하면 되나? 아 그냥 해. 뭐 어차피 네가 망하는 건데 뭔 상관이야. 계속. 그럼 Let's 망해보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얼마 전 만난 브랄 친구들이 그래 내 인생이 부럽대.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랬대. Yeah. Yeah,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말 말어. 어쩔 땐 음악 듣기 힘들어서 귀를 막어. 몇 평짜리 작업실이 나를 조여오는 듯 그랬다 그 기쁨 같아. 대출에 허덕이는 게 우리 꿈은 아니었지. 그 위에 호른자 아가씨도 매춘 분은 아니었지. 넌 예상했어 제가 저리 될걸. 나이가 더 찰수록 세상은 난 예뻐. 결국엔 문제는 페이퍼 그 왼수 같은 게스트. 어찌됐건 많이 벌어 시간이 많이 없어. 뭐라도 되긴 될 거야. 희미하게 보여 레인보우. You yeah. It's the rainbow. Yeah. 희미하게 보여 레인보우. You It's the rainbow. Yeah. 내일은 다를 희망을 걸고 살지 다 그것 만져 없음 진짜 되니까. 랩스 뭐라서 했다 못했지만 여태보다 더 못돼야 똑똑하지. 누구 하나 안 힘든 사람 어딨어. Yeah. 기댈 사람 없음 찾아지 just yeah.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 yeah. 후엔 그를 원망하기도 yeah. Yeah. 다 쫓기듯 어디로든지 가네. 여기가 아니라면 그게 어디든지 가네. Heaven 아니 뭐 그런 데는 없어도 날 편히 재울 만한 작고 조용한 틈새를 yeah. 말하면 입만 아파 널 위로하라 함 거짓말할게. 힘내 이 녀석아 이건 빈말 아련. 그저 가다 보면 언젠가 희미하게 보여 rainbow. Yeah. It's the rainbow. Yeah. 희미하게 보여 rainbow. Yeah. It's the rainbow. It's the rainbow. Rainbow, rainbow. Yeah. 오케이. Okay. 지금 채팅창에 무지개가 도배되고 있네. 반응을 보면서 라이브를 했네. 어때? 반응 보면서 하니까 좀 어떻디? 그러니까 이거 막 잘한다 라이브랑. MR이 뭐가 똑같네.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흥이 나네. 그래요? 제일 좋은 것만 꼽아서 얘기하네. 신기한데? 왜냐면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가사 안 헷갈리나요? 전 좀 잘 안 틀리는 편이에요. 방금 또 욕 다 그 허들 넘는 거 보셨죠? 와, 이걸 보면서도 그걸 했어. 그래도 너 왜 그런 거 하냐? 야, 그래도 이건 이거 인정해 줘야지. 아, 이거는 괜찮았는데 보면서 한으로 이걸 보고 한쪽으로는 그 요커들 넘고 이거 다 같이 마치 저글링 하듯이. 와, 이건 좀 신기한데. 인정해. 인정하지. 아, 좋은데. 아, 나 이상하게 열이 났는지 모르겠어. 야, 끝내고 주방한테 때려. 나 진짜 지금 되게 이거 끝나고 우리도 하나 하자. 야, 우리도 같이 한 거 하나 있잖아. 어디야? 아니, 네 노래 있잖아. 네 노래 해야지. 봄비 하나 갑시다. 봄비 말고 딴 거 할래. 나 어디야가 더 좋아. 아, 그래? 어디서 네 노래 해. 네 노래. 네 노래 들어야 돼. 내 노래다 그거 라이브 너무 힘들어. 톤이 너무 낮아.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오늘은 약간 네. 노래 부르는 바이브가 그래요, 괜찮네. 이렇게 된 거. 오늘은 약간 네. 노래방 스타일로 가자. 그러면 제목이 뭐예요 이거? 봄비. 나 이 노래 좋아. 이 노래 잘 만들었어. 어디 있어? 봄비. 뱃사공에게도 봄비가 왔지. 나 이거 라이브 너무 많이 봐서. 이거 언제 우리 니 콘서트 때 했었나? 그때 딱 한 번 했는데.
이거 어 한번 갑시다. 한번 가자. 이거 형 거 조심해야 돼. 아니 뭐 어때? 나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거. 아니 센 거는 저기. 아 그거 아니야. 그거 뭐 보자. 아 댓글을 아니, 잠깐만 댓글을 한번 볼까? 이 봄비 댓글을 보면은 아 진짜 힘난다.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를 귀에 꽂게 해주셔서 와 BSI공 앨범 WHW 됐다. 아 하긴 요새 네 BSI공으로 불리더라? 그게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이말년 작가님이 뭐 발사공이라고 하니까 아 임팩트가 없다. 뭔가 비에트 사이공에서 뭔가 그 베트남 느낌으로 가야 그냥 웃기려고 한 소리인데 나는 막상 그 재미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또 좋아하더라.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뭔데 평가를 해? 나 씨. 아 같이 놀아야 되는데 좀 화기애애 가자. 이거 따뜻한 노래인데. Let's go. Rap house baby. 에이. 에이. 비에 사이공. 에이. What? 언제 내가 봄비 피로의 포근한 온기 나눠줘 뜨거운 용기 원해 원해 봄비 봄비 원해 계절을 호기로 넘기지 전부터 화가 더워 정비 변했지만 변한 것은 없지 여전히 갈 길이 멀지 인간의 마음은 갈 때 내 건조로 한 번씩 맞든 가끔은 헷갈려 갈 때 나는 삶을 너무 죽나 밖에 숨긴 한쪽 맘만 섞고 있지 통장엔 패드 벗겼지 두벅이나 길을 기다려 난 절대로 안 변해 마치 허클피 기억해 성산의 지하 하수구할의 후리 시작 기다리는 따스한 봄비 나를 씻겨 전해 봄비 언제 내리나 봄비 필요할 뻔한 용기 나눠줘 뜨거운 용기 원해 원해 봄비 봄비 나는 싸게 사지 싸게 팔지 우리가 친구라니 큰 그림을 그려 나는 꾹 짜낸 노력 물감을 틀림없지 내 감은 true 나 반응 이 고막은 왜 흘려 네가 땀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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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명은 누명 빨래해 네 거품 반짝 사이 먹거리는 땀 뒤나 전부 다도 금 언제 내리나 봄비 필요해 포근한 온기 나눠줘 뜨거운 용기 원해 원해 봄비 봄비 원해 봄비 봄비 멈춘 적 없는데 제자리인 듯해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난해 낭만 타려 하다가 너를 화났네 나를 시켜줄 건 없지 봄비 하나네 오케이 아 좋네 이 노래 오랜만이니까 좋네 봄이 왔잖아요 봄이 왔다 뱃사도 봄이 왔구나 랩하우스 베이비